안녕하십니까. 자, 진짜 야만데 채널 운영하는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부모님 안녕하시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여기 제 뒤에 있는 바지들은 뭐랄까, 제가 뭐 빈티지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빈티지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ABC들 뭐 가끔 가다 현행도 할 거고요.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 저기 뭐야, 가만히 보니까는 여기 주로 구독자들이 데님보다는 밀리터리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래도 제 관심 분야가 주로 데님보다는, 저는 원래 밀리터리보다는 원래 데님 쪽이거든요. 그래도 밀리터리도 계속 할 거고,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나 언제 비키냐고요? 저를 비켜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넌또 뭐냐고요? 아, 저도 저를 비켜드릴게요. 아유, 아유, 저를 비켜.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포스팅할 제품들은, 22년 ABC, ABC 22년 501, 1 플러스 1입니다. 자, 다들 잘 아시는 그 22년도에 나온 그 배트룹. 자, 이때 처음으로 배트룹이 생겨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버전이고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더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같은 개체예요. 모델도 같고, 개체도 같은데 약간 느낌이 뭐랄까, 요거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약간 이렇고, 같은 뭐 개체들이라도 느낌이 살짝씩 틀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20년대 후반 이전이니까는 여기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창세기 버튼 20년대 이전이니까.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싱글이죠. 당연히 20년대 후반 이전이니까는 이렇게 됩니다. 뭐 개인마다 취향은 다 달라요. 뭐 이렇게 워싱 버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찐청이나 뭐 리지드 버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개인의 다 취향이 다 틀리니까 뭐 제가 뭐 강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바지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가 바지를 뒤집으려면 두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용서 바랍니다. 이거 하나 이해 못 하셔가지고 뭐 저놈 뭐 진상이네 뭐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이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제 뒷담화 까지 마시고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바지 이제 뒤집었습니다. 자, 요런 거 백포켓에 이렇게 동그란 이런 워싱도 참 이뻐요. 그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일단 무릎 꿇을게요. 저 무릎 꿇었어요. 저 아무한테나 무릎 안 꿇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33,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33501 있잖아요. 그거랑 스티치가 약간 좀 비슷한데 느낌이 살짝 틀리죠. 요런 거 리벳 녹가공까지 아주 리얼해요. 또한 가죽 쪼그라짐과 크랙, 이런 것도 의도적인 가공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신치 자른 것도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체마다 이것도 다 틀리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요거 32, 요것도 32 동일한 사이즈. 근데 뭐 사이즈는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오늘, 자, 22년 501 그 일본 버전도 요것도 거의 뭐 리밋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포스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 자, 저 허리 숙였어요. 그럼 부디